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철입니다. 자, 2019년 8월 9일 금요일 조철의 진검다리 UCC 시작합니다. 자, 지난 한 주 안녕들 보내셨습니까? 이제 이번 주에 부산 경마장이 휴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마지막 휴장입니다. 이번 주 경마가 끝나면 이제 또 정상적인 경마로 들어가는데요. 지난주에도 뭐 제주 경마, 부산 경마 한방 한방 멋진 것도 몇 개 때려 먹었는데요. 자, 우리 유튜브 조철스타일의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자 이제 마지막 휴장 멋지게 한번 마무리를 해야죠. 조철이 좀 날은 좀 덥지만 열심히 컨디션 조절도 좀 했고 준비도 많이 했는데 우리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멋진 거 몇 개 또 때려드리면서 마무리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는 올 제주입니다. 올 제주. 자, 지난번 제주 경마 올 제주 할 때 또 멋진 게 상한가 몇 개 또 때려 먹었었는데요. 자, 오늘 8월 9일 금요 경마 아무튼 조철이 준비도 또 열심히 했고 여러분들 한더위 삼복더위 또 시원하게 한방 날려드릴 걸로 몇 개 또 준비했습니다. 기대들 하시고. 자, 원래는 오늘 제주에 있는 후배들 뭐 안진위원하고 이산위원하고 이 또 라이브 중계를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하려고 그러다가 기술상의 좀 결함으로 같이 이렇게 협업하는 그런 동시 화상 채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오늘 또 우리 또 담당 PD가 휴가를 갔어요. 휴가를. 휴가는 가야죠. 그래서 제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잘 갔다 와라. 이번 주에는 그냥 따로따로 그냥 UCC로 할 테니까 아무튼 기술상으로는 거의 뭐 해결이 됐다 그러는데 뭐 기회가 요번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수시로 우리 제주에 있는 후배들하고 부산에 또 찬훈이하고 조찬훈 기수 전직 기수 조찬훈이하고 아마 실시간 그 화상 채팅으로 조만간 꼭 여러분들께 찾아뵐 겁니다. 그러니까 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 그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서 조철한테 좀 질문을 좀 주신 것들을 좀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조철의 핸드폰으로 문자도 오고 다른 친구들은 경주 당일날 그 라이브로 뭐 한두 시간 전에 이렇게 좀 실시간으로 예상 방송을 하는데 왜 조철은 안 하냐 이렇게 좀 몇 분이 좀 문의를 주셨어요.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배팅을 하는 예상가하고 배팅을 안 하는 예상가하고 좀 차이가 좀 있는 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실 게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배팅 안 하는 친구들은 상관이 없지만 조철같이 실전 배팅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배팅에 집중을 하고 예상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말이 실시간 유튜브로 이제 막 실시간 방송 내보내고 한 시간 전 막 이러고 내보내고 하다 보면요 정신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뭐 그 친구들 제가 다 후배들인데 뭐 폄하하기는 좀 그렇지만 유튜브 방송 라이브로 준비를 하려면 뭐 이것저것 준비해야지. 거기다가 현장 실시간 그 본장 같은 데 가 있으면 이 녹음을 못 합니다. 본장에서는 녹음을 못 해요. 그래서 주차장에 그 차를 세워놓고 녹음을 해야 되는데 30분 아니면 25분 간격으로 경주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차 안에서 녹음하고 가서 배당판 보고 현장 녹음해야지 문자 보내야지 그 여러분들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다 배팅 하려면 배팅도 집중해서 봐야지.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저도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원하시면 좀 시간을 맞춰갖고 생각을 좀 차후에 해보겠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는 경마에서 이기는 게 먼저지. 그렇잖아요. 조철이 머리가 흔들리고 정신이 흔들리고 대가리가 흔들리고 막 정신 없으면 그게 예상이 제대로 나오고 배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죠? 원래 우리 그 예상가들이요, 그 경마일 전에 그 유튜브로 막 그 실시간으로 경기일 날 뭐 한두 시간 전에 그걸 내보내야 돈이 된대요. 그래야 뭐 여러분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오니 어쩌니 저쩌니. 아이, 조철이 그거 얼마 더 벌자고 그거 걔네들 하는 거 똑같이 따라하고 그거는 그림도 아니고, 그거 아니더라도 먹고 살 만큼 법니다. 우리 회원님들이 많이들 신청을 해주시고 조철 스타일에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문자 신청이 됐건 또 음성 예상이 됐건 많이들 들어주셔가지고 그런 거 안 해도 조철은 먹고 삽니다. 가장 큰 이유는 혼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단 조철이 딱 집중을 하고 예상을 하고 집중하고 배팅을 해야 되는데, 야 뭐 마판 넘버원 뽐새 안 나오게 주차장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그 때앞빛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다른 애들이 뭐 그렇게 하든 말든 조철은 가오 안 나오게 그거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땀 흘리면서, 그것도 배팅을 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 현장 예상 녹음하려고 주차장에 가서 녹음하고 와서 또 모니터 보려고 또 쳐다보고 있고, 이게 되겠냐고. 그죠? 아무튼 현재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냥 우리는 차분하게 조철이 예상에 집중하고 배팅에 집중하고, 조철이 배팅에 이게 여러분들도 배팅에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실전 배터 조철이기 때문에 다른 애들 배팅 안 하는 애들이 어떻게 하든 말든 그건 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돈 배팅 안 하는데 뭐 마번 죽으면 죽는 거 물론 맞기를 바라면서 하겠지만 자기 돈 죽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 조철의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 또 조철의 징검다리 팬 여러분들, 우리 다음 카페 조철 레이스 팬 여러분들, 오로지 우리는 실전 배팅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다, 이걸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8월 9일 이제 금요 경마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승부처 공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총 14개 경주가 제주 경마 5월 제주로 열리는데요, 초반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2, 6, 8, 9, 12, 13 2, 6, 8, 9, 12, 13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중간에 있습니다. 8경주, 9경주, 12경주 자 2, 6, 8, 9, 12, 13 자, 이렇게 6개 경주 승부처로 잡았고, 자 그 중에 가장 힘을 주는 메인 승부 8경주, 9경주, 12경주 자 이렇게 잡았다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경주도 충분히 다적중으로 좋은 배당 건질 수 있어 보이는 그런 하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금요 경마 한번 승부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초반 중반에 축이 있는 경주가 좀 많이 보이고,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혼전 경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반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대가리 놓고 따박따박 좀 찍어 먹는 경주, 맞춰 먹는 경주 이렇게 찍어 먹고, 후반부에는 좀 배당을 노리는 그런 경주로 간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8월 9일 금요 경마 올 제주 조철 스타일의 우리 유튜브 팬 여러분들, 시원하게 오늘 한구를 합니다. 조철 믿고 조철하고 함께 시원하게 한번 달려보시자고요. 자 먼저 오늘 제주 금요일 제주 첫 승부 2경주입니다 제주마 6등급의 800m 별정 A형 경주고요.
자, 오늘 그리고 이 안경을 우리 가끔가다 이 팬들 중에 이 또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걸 쓰는 사람들 중에 이 안경 갖고 시비를 걸더라고. 제가 이 눈 다초점 렌즈 수술을 해갖고 끼는 거다. 아, 이 블루레이저 이게 나오는 거 안 좋아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요 색깔을 좀 뺀 안경으로 좀 바꿨어요. 보기 괜찮은가요? 아무튼 여러분들 유튜브 팬 여러분들의 뭐 좋은 소리건 나쁜 소리건 귀담아 듣고 있으니까요.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는요, 대가리에 후착 찍어 먹깁니다. 나윤아 기수가 타긴 했습니다만은 4번마 추격전 놓고 한방 찍어 먹긴데, 자, 이 4번마 추격전이 직전 경기 앞선에 나갔다가 한타 부족한 모습으로 3차. 자, 근데 이게 이제 휴양 갔다 와서 상당히 끈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마필은 마주가 좀 그런 건지 어쩐 건지 마방을 좀 세 번째 옮깁니다. 한상배네 집에 있었다가, 좌윤철이네 있었다가, 자, 이번에는 또 고성동이네요. 아무튼 뭐 요번 마방 옮기고 난 다음에 직전 경주 뛰었는데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올라왔었고, 자, 이번에 9번마 빛의 축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4번마 추격전 앞선 전개로 한방 때리는 그런 그림입니다. 대가리 놓고, 자, 후착에 자, 2번 오피니언부터 3번 안덕궁주, 7번 번개매, 8번 흥부세상, 9번 빛의 축제, 10번 커리어, 뭐 이런 마필들인데, 직전 경주 우리 A급 승부를 한방 배당 때려 먹었던 8번 흥부세상도 나왔고, 뭐 이놈 저놈이 많이 나왔는데, 자, 4번 추격전 놓고요. 자, 여섯 구멍이 뚫립니다. 여섯 구멍. 자, 요런 것도 조철의 주특기죠. 불안한 인기마 싹 잡아 꺾고 제대로 한방 찍어 먹는 경주인데요. 자, 4번마 추격전을 놓고, 자, 첫 승부처 이경주 불안한 인기마 빨갱이들도 싹 꺾고 깔끔하게 한방 찍어 먹을래니까요. 때리고 마치기로 정리합니다. 4번마 추격전 대가리에 불안한 인기마 꺾고 찍어먹기 한방, 야물게 한방 찍어먹고 들어간다. 자, 제주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6경주입니다 제주마 6등급 800m 별점 B형 1200만원 이하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이경주와 비스꾸리한 그런 승부 패턴인데요, 대가리 한놈 있고 찍어 먹을 놈 한 놈 있고, 자, 바로 3번마 소문대로 놓고 한구라 찍어 먹습니다. 자, 이마필도 직전 경주 휴양 갔다 와서 앞선 전개하면서 외곽 돌면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자, 이제 실전 경험 쌓이면서 세 번째 경주죠. 자, 이번 경주 김준호 기수가 또 한번 올라탔어요. 자, 이번 6경주 두 번째 승부 경주의 포인트, 3번마 소문대로 놓고 한방 찍어 먹긴데, 자, 이번 6경주에 승부 포인트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팁을 하나 또 드리면, 아마 1번마 우진용사라는 마필이 상당히 인기 마필로 팔릴 겁니다. 아마 대끼리까지 갈 것 같은데, 자, 뭐 용남이로 바꿔 타긴 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이빠이 조주가 한타 부족인데 나머지 상대 마필들이 좀 약해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1번 게이트 전개도 좋게 들어갔기 때문에, 자, 1번마 우진용사가 상당히 많이 팔 것 같습니다. 대끼리까지 갈 것 같은데, 자, 결론은, 자, 우리의 승부 마권 1번마 우진용사 현장에서 별 이상 없으면 꺾고 가는 마필입니다. 요놈보다 노릴모필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자, 1번마 우진용사 대끼리 팔리겠지만, 자, 우리는 앵간하면 이거 잘해야 바치기고 안 그러면 완전히 꺾고 갑니다. 이 1번마 우진용사 현장에서 많이 팔려라. 아마 조철은 꺾고 갈 확률이 훨씬 더 많은 마필이기 때문에, 자, 3번마 소문대로 놓고 한구라 찍어 먹는데요. 자, 꼬랑지 한 놈, 짭짤한 놈 한 놈이 숨어있는 한 놈이 뭐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합니다. 현장에서 바람이 좀 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1번마 우진용사가 아닌 3번마 소문대로 놓고 한구라 짭짤하게 한방 찍어 먹습니다. 불필요한 인기 마필들 뭐 이놈저놈 팔리는 놈 싹 꺾고, 자, 구멍수 압축해가지고,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6경주 3번마 소문대로 놓고 시원하게 한방 찍어 먹는다.
자, 육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8경주, 9경주, 12경주. 이제 메인 승부 연타 3개 들어가는데요.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8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800m 핸디캡이고요. 자, 요거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함부로 합시다. 조철의 메인 승부. 이제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다들 아시죠? 조철의 문자를 받으시는 분들. 조철이 20장 깐다면 까는 거고, 10장 깐다면 까는 거고, 장가 갔다면 간 겁니다. 우리는 이 주둥아리만 떠드는 그런 예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전으로 여러분들과 똑같이 배팅을 하는 예상가이기 때문에, 조철이 예고드린 이런 메인 승부에는 조철도 같이 강승부가 들어갑니다. 자, 요번 8경주. 자, 달러 박스 제대로 하나 놓고 때려야 되겠는데, 자, 5등급 800m죠. 자, 이번 경주에 제주에 있는 저희 그 후배 전문가들한테 항상 그 조교에 대한 브리핑은 조철이 다 먼저 보고를 받고 있고, 형님 참고하시라고 다 올려주죠. 그렇다고 우리 제주에 있는 후배들 예상가들하고 조철에 마번하고 똑같진 않습니다.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서, 자, 그래도 우리 안진 위원하고 이산 위원하고 조철하고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후배들 것도 문자를 더 신청을 해주시고 조철하고 같이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감사 말씀드리고, 하지만 이제 같이 마번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철이 후배들한테 조철이 보는 마필들, 또 그 친구들이 조교 좋은 마필들, 조철이 다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지만 그 친구들 마번하고 조철 마번하고 달라요. 또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복귀하는 눈도 다르고 조교 보는 그런 눈도 다르기 때문에, 아, 이게 뭐 조철이 예상이랑 부산의 그 안진이나 이산이 후배들 예상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 마번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같이 겹치는 마번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조철 마번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고, 자, 이번 경기 훈련시 모습이 상당히 좋아진 마필 한 놈하고 기본 능력이 앞선 놈이 한 놈이 분명히 있는데, 자, 이번에 메인 승부의 포인트는 7번마 제1,2호가 대가리로 팔리는 것 같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 메인 승부 한번 들어가자, 자, 이렇게 예고를 드리는 겁니다. 자, 7번마 제1,2호가 직전경기 물론 용섭이하고 1번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로 이게 끈끈한 모습 2차. 자, 근데 요번 경주 외곽으로 밀렸고요. 부담 중량도 3.5kg가 또 늘어났습니다. 자, 물론 실전 경험 쌓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7번마 제1,2호. 자, 요번에 선행도 안쪽에 4번마 탐나우에 같은 게 또 빠릅니다. 이런 게 지지고 나가면, 자, 7번마 제1,2호. 인기 1위 팔리고 용섭이. 이것도 얼레벌레 빠지는 그림도 보입니다. 자, 결론은, 자, 이번 8경주 메인 승부에 첫 번째 포인트, 자, 인기 대가리 팔리는 7번마 제1,2호 뒤로 돌리고, 자, 조철이 노리는 놈 한 놈, 시안 갔다 와서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할 것 같은데, 분명히 기본 능력이 요놈이 앞서 있는 놈인데, 자, 이놈이 지금 안 팔리고 덜 팔리고 배당판에서 많이 밀려 있습니다. 7번마 제1,2호 같은 게 대가리 팔리고, 아마 조철이 볼 때 인기순위가 한 4위나 5위 정도 갈 것 같은데 제대로 걸렸어요. 달러박스 놓고 때릴만 하다는 얘기죠. 걸리면 그냥 상한가 가는 겁니다. 예측권 20장 조철 스타일로 시원하게 벤츠 한 대 때릴 테니까. 자, 8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최대 승부처 참고로 해야죠. 자, 8경주 상한가 한방 때릴 테니까. 자, 8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대가리 팔리는 7번마 제1,2호 불안한 인기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때릴 테니까,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8경주 메인 승부에 이어서 9경주 연타 메인입니다. 자, 제주마 5등급 800m 핸디캡.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또 한번 상한가 때리는, 자, 두 번째 메인 승부 9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8경주하고 비스꾸리한데, 8경주는 7번마 제1,2호를 제가 불안하게 본다는 인기 대가리짜리. 자, 요번
구경주 역시도 대가리 팔리는 8번마 긍정맨을 불안하게 본다. 장우성이 기승을 한 8번마 긍정맨이 직전 경주 선행 가가지고 한 바퀴 잡아 돌렸는데, 자, 경주거리도 줄었겠다. 자, 이번 경주 이게 또 강대가리 팔리는데, 자, 직전 경주에 뛴 놈들보다, 직전 경주 뛴 놈들보다 한 사이즈 이상 앞서 있는 놈 한 놈인데, 자, 그놈이 생각보다 덜 팔리고 덜 팔립니다. 8번마 긍정맨이 대가리 팔리는데, 분명히 기본 능력 앞서 있는 놈이고, 이 정도 상대면 약한 놈들 만났어요. 자, 요거 대가리 쌍승시까지 한방 제대로 까고 들어올 한 놈, 예, 달러박스 벤츠한테 때리려고 한 놈이 안 팔리고 덜 팔리고 있는데, 자, 그놈을 달러박스에 쌍복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한방 갈깁니다. 뭐 50배 100배 999 노리는 그런 배당은 아니지만, 자, 8경주에 이어서 9경주 역시도 대가리 팔리는 8번마 긍정맨, 자, 외곽으로 밀려있고 선행 경합하다 보면 이거 대가리 팔리고 부러질 수도 있다. 자, 인기 1위 팔리는 8번마 긍정맨을 돌려놓고, 자, 달러박스 상한가방 시원하게 지지러 갑니다. 연타 상한가 8경주에서 9경주 벤스한테 상한가 또 때리러 갈 테니까요. 자, 9경주에,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조철이 멋지게 상한가 탕탕 연타를 두 방 한번 때려 올리겠습니다. 8경주 9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오늘 오사마리 메인 세 번째 메인 12경주입니다 자, 제주마 4등급의 900m 핸디캡이고요. 자, 요거 역시도 또 한번 달러박스 상한가, 자, 예측권 20장 1000만원 시원하게 한구라 때리러 갑니다. 야, 이게 오늘 조철이 메인 승부로 지금 8경주, 9경주, 12경주 3개를 잡았는데요. 요 3개 경주가 다, 대가리가 다 불안해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가 딱 걸려있기 때문에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 12경주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번 12경주도 아마 현장 가시면 10번마 활용특급, 김경훈이까지 탔고, 활용특급, 자, 이게 경훈이하고 2연장 때렸던 놈이죠. 2월달, 3월달에. 야, 얘 휴양이 좀 길어졌는데, 직전, 직전 대비, 직전 경주 대비 5kg가 더 늘었습니다. 물론 재검은 잘 받고 나왔는데, 자, 그래도 출주 공백이 좀 너무 오래 갔기 때문에, 자, 요런 거는 좀 현장에서 컨디션을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요런 거는. 자, 그에 반해서 10번마 활용특급이 너무 과인기로 인기 대가리로 팔려나가기 때문에, 자, 10번마 활용특급이 아닌, 자, 이제 4군 혼합 4군의 적응이 다 끝났고 상태 이빨 좋게 올라왔고 직전 직전 복귀도 딱 뜨고, 이 정도 조판이면 기승기수, 그 다음에 게이트 다 딱 걸린 3박자로 걸려 있습니다. 자, 그놈이 저는 쌍승시까지 온다고 보기 때문에, 자, 조건 좋아진 달러박스 대가리 한 놈이 있다. 10번마 활용특급이 대가리 팔리지만 활용특급은 뒤로 돌려놓고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거기에 한방 붙여먹을 놈도 10번마 활용특급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달러박스 대가리에 아나짜리 한방, 지난주에 여러분들 보셨죠? 뭐 한 20백원 30백원 완장으로 갖다 때립니다. 그런 거 걸리면 그냥 상한가 걸리는 거죠. 예측권 20장 필요도 없습니다. 예측권 한두 장만 때려도 바로 상한가 달리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6경주, 8경주, 9경주에 이어서, 자, 이번 12경주 역시도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에 아나짜리 한방 붙여가지고 중배당 고배당으로 시원하게 한구라 노리는 세 번째 메인승부, 자, 12경주까지 오늘 메인승부 3개 여러분들께 추천을 좀 드렸고요.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오늘 뭐 입가심 마지막 후반부, 오늘 14경주까지 있는데, 자, 13경주, 자, 오늘 마지막 승부처, 자, 요마필 요번 13경주 역시도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때리는 경주입니다. 자, 제가 아까 모두 예상에서 그랬죠. 초반 중반전에는 대가리 짜리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대가리 놓고 후착 압축해서 찍어 먹어야 되고, 중반부 후반부 넘어오면서부터는
이 불안한 인기 대가리가 많고 배당이 좀 나오는 경주 편성이 많습니다. 혼전으로 그런 거 흐름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갖고 메모해 놓으시고, 뭐 막 배당이 뻥뻥 터지고 있는데 빨갱이만 사다 보면은 그냥 깨고락치 되는 거죠. 중후반부부터는 달러박스 경주가 많습니다. 대가리 불안한 경주가 많고, 자 마지막 13경주 역시도 제주마 4등급 900m 자 핸디캡인데요. 자 이번 경주도 인기 1위, 인기 1위 팔리는 게 아마 2번마 딩거. 직전 경주에 또 끈끈한 모습 보였고 안쪽에서 선행까지도 갈 수 있고, 김준호 기수 2번마 딩거가 또 대가리 팔리는데 니거들 딱 걸렸다 이겁니다. 자 이번 13경주는요 아마 쌍승식 배당이 한 3더블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가 인기순위가 많이 밀려 있습니다. 안 팔려요. 인기순위 한 6위 7위 정도까지 갈 것도 같은데, 자 요런 거는 쌍승식까지 걸리면 그냥 3더블 따따블로 그냥 때려 잡는 거죠. 기승기수가 무엇보다 제대로 올라갔고 직전에 초반에 상당히 무리했던 마필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직전 경기 편성보다 이번이 좀 약편성으로 들어왔고, 분명히 꾸준히 뛰어주던 놈인데 최근 들어서 조금 레벌레 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이놈이 지금 안 팔리고 덜 팔리고 배당판에서 완전히 밀려 있습니다. 훈련심 모습도 분명히 좋게 올라와 있다 제가 확인 받았고, 자 남들이 뭐라 그래도 2번마 딩거가 대가리 팔리겠지만 조철의 달러박 쌍복 대가리 역상승시까지 한 3더블 배당까지 노리면서 자 2번마 딩거를 돌려놓고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자 마지막 승부처까지 13경주 자 요거 달러박 승부 짭짤한 배당으로 달려갑니다. 현장에서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8월 9일 금요경마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과 함께한 8월 9일 금요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자 오늘 2경주부터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2, 6, 8, 9, 12, 13 2, 6, 8, 9, 12, 13 2경주와 6경주는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 후착 찍어먹기로 압축하고, 8경주부터 후반부는 전부 달러박스로 벌리면 상한가죠. 배당을 짭짤하게 노리는 그런 승부처들이라고 안내를 드리면서, 자 2, 6, 8, 9, 12, 13 그 중에 메인 승부가 8경주, 9경주, 12경주 자 이렇게 예고를 드리면서, 자 내일 8월 9일 금요경마 뭐 느낌도 좋고 준비도 잘했고 마지막 휴장 열심히 때려먹고 멋진 마번으로 날려드릴 테니까, 자 내일 8월 9일 금요경마 자 조철 응원도 많이 좀 해주시고 조철도 현장에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